아주 유군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장기, 광화문 일장기는 일부 개신교와 토착 외부들이 재봉질해서 만든 거다. 유군 시인의 그 분노를 표한 이런 글들 한번 우리가 페이스북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류근 시인의 페이스북인데 이렇게 글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림을 올리고 이렇게 분노를 토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광화문에 등장한 일장기 뭐라 할 말 없다. 아무리 사이비 개신교와 구구 침해 환자들의 집회라지만 노골적으로 나라 망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전파하겠다는 광기와 강란의 현장에 당당히 일장기까지 펄럭이고 있다. 이게 용인되고 당연시 되는 저 폐륜의 분위기. 저런 폐악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집회를 허가한 판사님. 대놓고 보석 조건을 비웃는 정광훈 따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공권력. 나라가 망해도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믿으며 이 시간에도 정부 욕에 여념없는 아파트층. 아파트층입니다. 층층이 아니라 벌레층자. 이 지금 정권이 실패하여 영구히 살 길이 생기는 언론들. 진일 반역자 청산하자는데 온몸으로 막아서는 수구토해들. 오늘이 그냥 노는 날일 뿐. 인 당신과 다 저 일장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재봉질해서 만든 합작품이다. 새삼 의외울 것도 경악할 것도 없다. 오늘 광화문에 저 코로나 바퀴벌레들이 퍼져나가면 사방팔방 필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나면 앞으로 닥쳐올 파국의 이 냄새를 나는 어쩌지 못하겠다. 우리가 저 미치광이 매국노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그 책임을 우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으로 치러내야 할지 모른다. 이쯤에서 그 옛날 사마천처럼 울고 싶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예, 류근 시인이 시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적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 아침에 이런 심정입니다. 이 우리 이웃과 가족, 아들과 딸이 예, 고통스러운 비명과 시름을 치러야 되는데, 치러내야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뒤에서 웃고 즐기는 저 토착외고 미통당. 예, 이런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기도하는 저 예, 개독교들. 정말 하늘이여 하늘이여를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심정이겠죠. 이 류근 시인 정말 그 다시 한번 보면은 저런 폐악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집회를 허가한 판사님, 대놓고 보석 조건을 비웃는 정광훈 따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이 경찰 검찰. 나라가 망해도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믿으며 이 시간에도 정부 욕에 여념없는 아파트 중들, 아파트 투기자들, 아파트 집값 오르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전쟁이라도 좋다는 이런 아파트 중들, 이 정권이 실패하여 영구히 살 길이 생기는 이 토착외고 수구 언론들, 진일 반역자 청산하자는데 온몸으로 막아서는 이비통남 같은 이런 수구 토해들, 이 대한민국 현실을 어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응징을 자를 것 같아요. 이번 한번 연락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더시 읽으면 지금 기하급수적 환자가 증가가 명약관화한데 무슨 눈치를 보겠다고 사회적 거리 2단계인가 지금도 늦다. 수도권 3단계 당장 실시하라. 병상 부족으로 죽고 공포 때문에 죽고 걱정하다 죽고 열받아서 죽게 생겼다. 살아야 경제도 있고 집값도 있고 교육도 있고 취업도 있고 인권도 있는 거 아닌가. 방역은 생명권 보호의 기본 토대다.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되는 자들은 국가 전복색으로 간주해서 일벌백계할 일이다. 나라가 망하고 이웃 죽이자고 고사 지내는 자들이었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당장 실시하고 전광운동 반사회 쓰레기는 조속히 격리 조치하라.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고 투표한 거 아닌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하고 끝에 씨발하고 썼네요. 당장 전광훈 그 교위 통행금지 내리고 다 폐쇄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인권이 지금 현재 급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데 요건 시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전광훈 변호인 검사가 구속적부심 신청하라 권유했다. 전광훈을 조사하던 검사, 이 검사들은 정말 사고력이 없어요. 전광훈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이 검사 누구야? 이것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전광훈 왜 구속적부심으로 나왔냐? 알아봤더니 전광훈 일을 조사하던 검사가 아이고 목사님, 빤스 목사님 구속적부심 신청하세요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를 퍼뜨려서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는데 이 검사 이놈이 누구야? 전광훈이 수사한 검사. 괜히 아침부터 내가 이 소리만 빡빡 지르고 석방해준 판사보다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권유한 검사 한번 들어보죠. 우리 사이도체에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세력이 있도록 많을지 몰랐다. 나는 미통당 쓰레기, 광화문 태극기 쓰레기, 수구언론 쓰레기, 기득권 개독 쓰레기, 재벌 쓰레기, 사학 쓰레기, 사회적 도태 쓰레기, 친일파 쓰레기, 친위세 쓰레기, 그냥 인간 쓰레기 정도로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라 망하길 바라는 쓰레기들이 득실득실하다. 사법부 판사들 중에도 나라 망하길 바라는 쓰레기들이 득실득실. 이러니 전광훈 같은 쓰레기가 국민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자신에게 새내진 좀비들을 앞세워 백주 대낮에 코로나 테러를 일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참으로 막막하다. 코로나와 수재와 폭염과 불경기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국가 혼란을,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으니 정말 그냥 어떻게 나라가 망해도 자신과 가문의 영달이 가능했던 친일파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친일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나라를 움켜쥐기 때문에 가능한 일, 피를 토할 지경이다. 요건 시인이 제 심정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피를 토할 지경에 이런 분노가 듣고는데 이거 분노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병이 나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싸워서 이기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고, 만약 이게 분노가 이렇게 가슴에 끓으면 이 방송도 못할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바로 잊어먹어요. 그걸 오래 생각하고 이불 속에 들어넣어서 밤새 생각하면 한숨도 못 잘 거고 울부짖고 그냥 펄펄 뛰고 할 정도로 지금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토할 지경이다.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를 그래서 날마다 뒤뜰에 나가 울부짖고 싶을 뿐 하늘이여 하늘이여 또 하늘이여를 찾고. 이분은 시인이라 감성이 풍부한데 이런 지금 현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생각인데 친일파들은 과거에도 나라 뺏기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라 뺏기면 또 거기 붙어가지고 살면 되고 뭐 이놈들 공산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면 또 거기 가서 만세 부르고 살 놈들이 그 인간들이고 그놈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바퀴벌레 마냥 아무리 약을 쳐도 어느 틈새 숨어 있다가 기어나와서 번식하고 이렇게 먹고 살 인간들, 이 친일 매국노 정신을 가진 이런 인간들은 나라 그렇게 중히 생각할 필요 없죠. 누가 돼도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해도 일본이 지배하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 붙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아, 하늘이여, 하늘이여, 뒤뜰에 나가 울고 싶을 뿐이다. 요군 시인의 심정인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면 여러분들을, 아, 화가 좀, 아, 누그러 들고, 예, 좀 대리 만족이라도 해서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